요즘 같은 농한기에 산골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꽃샘 추위가 이어지면서 수액 채취가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어졌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800m 방태산 자락. 가파른 산길을 마을 주민들이 오릅니다. 고로쇠 수액을 공동으로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가받은 지역에 도착하자 나무마다 사람들의 주민등록처럼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방태산의 고로쇠 채취 나무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에 전동 드릴로 구멍을 뚫고 맑은 수액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자 수액을 받을 수 있는 호스를 연결합니다. 나무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나무둘레 10cm 이상 되는 나무에서만 수액을 채취합니다. 저희 방태산 고로쇠는 나무 크기가 10cm 이상 된 나무만 골라서 채취를 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제 방태산 고로쇠 수액은 천연 자연님에서 채취하다 보니 건강에 좋은 칼슘 성분이 많고 단맛과 성인병 예방 효능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자연산 그 수액만을 반원들이 직접 채취해서 그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인제 고로쇠 수액 채취는 겨울철 추위 지속과 꽃샘 추위로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어졌지만 4만 리터가량을 채취해 2억여 원의 농한기 농해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